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위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하위복의 뜻은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를 거예요. 앞불 젖자에다가 재앙 하자에다가 그 다음에 할위 그 다음에 복복 재앙이 바뀌어져서 복으로 변해서 복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찮게 만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로 작용하지만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돼도 예수님께서 세워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들어갈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것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 좋은 일로 그렇게 바뀌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새가 무슨 새자인가 하면 변방새자입니다. 변방새, 옹은 늙은이 옹자, 갈지자, 알마자.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에요. 아마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변방에 사는 그 노인이 어느 날 그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이 그 오랑캐 있는 대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말이 앞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두 마리의 말이 되고 더구나 또 한 마리 왔으니 계속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또 한다는 말이 또 사정이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안마를 타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와서 아유 참 안 됐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뭐 좋은 일 있겠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라케와의 전쟁에서 징집을 하는데 남자들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나빴다가도 좋았다 이래 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매를 맞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이렇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전도가 돼서 유럽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지진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실체를 오게 되면 단수가 잦아갈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그랬거든요. 로마법에 의하면 만약에 죄수들이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대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아니 깜깜하니까 전부 다 도망한 줄 안 거예요. 그러면 지진은 일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의 문은 열렸고 그 다음에 그 찾고 채웠던 그 쇠사슬은 끊어졌고 그러니까 도망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고문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말하는가 하면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한 것을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하지 않냐고 나중에 29절에 보게 되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고 죄수로 집어넣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래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신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많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거라. 이제 급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은 소문을 들여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다급해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그 다음에 그 여러 주인들을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그 귀신에게서 그 바울이 그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31절에 오게 되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것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말할 것처럼 어떻게 행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 하면 그대로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고 난 한 번도 복음도 안 듣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너희가 해를 봐라. 그것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 지구를 봐라. 기도서도 얘기했지만 23.5도 기울여서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땅에 이렇게 놓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려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변명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불교계에서도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승 스님도 소심옹량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태우고 저를 태우고 그렇게 갔지만 그건 뭐 아니죠. 그러면서 신 말씀이 나는 죽어 지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사인사려 무릎무리라 한 성철 스님도 보게 되면 그분이 24년 동안 딸 하나 놔두고 마지막 24년 만에 딸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4년 동안 너를 잘못 키웠다. 그리고 너한테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거짓을 너에게 많이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이끌었다. 이제 나는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예요. 수승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대승불교는 구글에 찾아보게 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도도 보면은 출가해서 물론 왕자지만은 출가해서 그리고 등등한 것이 보리수 남은데 자기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처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만들어놓은 불상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루디아 가정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아무래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 자기 민족들을 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울이 좀 있으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하니까 보여주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처가 있는가 보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의 복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간수의 집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치리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이웃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감시의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근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제는 간수가 변한 거예요. 회심을 합니다. 회심은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회개해서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심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간수가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관원들을 그 맞은 데 그 상처를 갖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행관들한테 이렇게 문책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상처 치료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34절에 보게 되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니라. 이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간수도 가만히 보게 되면 감옥에서 생활하잖아요. 빗볼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가 수반이 돼.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5절에 여기 되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여러 소문이 많이 들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집행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이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라면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로마 사람을 외부인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인이라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그 로마 사람 그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구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간수가 많이 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고대하고 있었냐면 이제는 내 보내줘야 했는데 자기들이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내 보내라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우리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이제는 에스코트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가 로마 사람인 줄 이제 알았으니까 신라는 로마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거든요.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 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 로마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덜하지만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돈 들이고 노력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마치 그것을 영주권을 얻으면 천국 시민권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좋아들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람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돈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로마인으로 유대인이고 그렇지만은 바리새인이지만은 로마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다시 가말리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라면 너희가 나를 못 가두었을 텐데 너희가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재판도 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나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갈 때 그냥 못 나가겠다. 그냥 못 나가겠다. 너네가 와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이 구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이제 상관들이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바울이 상소를 해가지고 이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빨리빨리 떠나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건이 은폐되버리고 그리고 바울을 상소하던 자들이 또 만약에 상소하게 되면 시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원이면 두 사람을 위해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루디아의 집이 어딥니까?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서 지나가다가 여인들이 있는 그 강가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정, 그 교회를 먼저 이렇게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인 그 여정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서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웅지 맞을 수도 있고, 또 전화위복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에 명령만 떨어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지구를 멈추고 온 우주 하나님의 만드신 모 창조물을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자살이 좀 줄긴 줄었지만 다시 늘었는데 한 48초에 한 명씩 그렇게 4,50명이 우리의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말씀이 되어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열매, 그 축복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